저기 있네. 안 보이잖아. 여기 새로운 마을 생겼다고 들었는데 개 많네. 시작 섬 갈 때 개꿀이겠네요. 왜냐면 여기는 파밍이 거의 안 됐었는데 여기 거의 대도시 수준의 마을이 하나 생겨가지고. 이 스페이스 그거구나. 그 롤 할 때 스페이스 누르면 자기 위치 가는 것처럼. 와, 마을이 안 보이네. 와, 미친. 바로 앞에 있는 집이 안 보여, 그냥. 아, 왜 이렇게 스산이냐, 저 바람 소리? 일단 사플은 잘 되겠다. 왜냐면 그 바람 소리가 아예 안 들려. 화창한 날의 특유의 그 바람 소리가 아예 안 들려서 오히려 사플은 잘 될 것 같아. 풀밭 그림자도 이제 이게 연마 안개 낀 날이라서 별로 티가 안 나네. 와, 진짜 한치 앞도 안 보이네. 100m 멀리 있는 적은 그냥 아예 안 보이는 수준이겠네요. 배율이 쓸모가 없겠는데 이거? 8배율 이상은 아예 쓸모가 없겠다. 4배율 아니면. 왜냐면 앞에 안 보여 그냥. 총소리 들린다. 총소리는 잘 들린다. 차 타고 가는데도. 안 보이잖아. 아니, 보급 어디 떨어지는지도 안 보이잖아. 오, 저기 있다. 쟤 잡을 거 그랬나 그냥? 아, 개 놀랬네. 진통제 먹는 소리도 생겼어? 이거요? 80, 80. 뭐니? 이 캐릭터가 프레임 드랍의 주범이었어? 미친. 프레임 아예 안 떨어져.
단 1도 안 떨어져. 또 빼들고 있네, 이제. 소형기 끼면 진짜 저 볼 수가 없네, 저걸. 저기 있네. 진 안 보이잖아. 저격 너무 빡세다. 연막이 좀 거친 느낌인데? 시원하게 먹네. 왜 이렇게 근데 연사 반동 제어가 잘 되지? 이렇게 잘 됐었나? 손잡이도 안 꼈는데? 그 NK14 왜 이래? 아, 미니14구나. 이거 스나 아니에요? 파츠가 스나밖에 안 들어. 5탄 스나로 알고 있는데? 오지는 거 보소. 이게 미니14가 M14 카빈 버전이죠? 나 그런 걸로 알고 있어. 딜 몇이지 이게? 일반 AR보다는 셀 것 같은데. 아까 어서 죽었더라 얘. 누워있다가 죽었는데. 이나온가? 아, 이나오네. 스나파츠를 구해야 되네. 이거 걸어다니는 게 오히려 안전하겠다. 에미 사고 됨지라고요? 엄청 센 거 아니에요? 너무 심각하게 센 건데 그러면? 이쪽 한 방에 날아간다고요? 엄청 사기 아니에요? 1도 감방도 아니고 5탄 DMR인데 7탄 DMR들보다 세다고요? NK14는 1톡밖에 한 방 안 나는데? 잘못 본 거 아닐까요?
데미지 몇인지 한번 볼까? 이거 이미 나와 있을 거예요. 뷰지 덤미 데이터 마이닝에서 빼놓은 정보 있을 거예요. 아직 안 나왔네. 아직 POVG 좀 미에도 안 나왔네. 근데 대용량 탄창을 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럼 30발이란 소리예요? 35발 뭐 40발 이렇게 되나? 이제 길리 입으면 길리 입고 풀에 숨어 있으면 절대 보이지도 않겠다 이거는. 와 근데 탭 눌렀을 때 프레임 드랍 없는 거 진짜 너무 좋다. 이게 캐릭터 로딩하는 것 때문에 탭 프레임 드랍 생기는 거였구나. 탭 프레임 드랍이. 나 에임 색깔도 바꿀래. 초록색이 짝이지. 어씨 연도가 아니고 그냥 초록이네. 초록색이 안 보여. 원래 초록색이 제일 잘 보이는데 눈에. 좀 밝은 색으로 해야겠네. 노란색? 노란색도 잘 안 보이네. 그래 하얀색보다야 노란색이 낫다. 그럼 또 밝기를 높이고 싶은데 그건 안 되는가 보네요. 너무 채도가 너무 진해. 그러니까 너무 어두워. 기본 베이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는 저 에임 색깔들이 너무 진해. 빨간색. 좀 형광색 약간 이었으면 좋겠는데. 노란색이 나은 것 같아. 얼굴 캡 켜고 여기서 이거 이 맵에서 하니까 약간 공포 게임 같지 않아요? 그럴 필요 없네. 공포 게임 1인칭으로 하면 완전 공포 게임. 1인칭 극혐이네. 오, 총 깐지나게 생긴 거 봐.